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블라 홀리십니다. 자 여러분들 지금 신규 스킨 술탄 칼 스킨이 등장했습니다. 이거 원래 149보석짜리인데 스킨 이펙트가 되게 이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근데 보면은 플레이어 아이콘까지 같이 준다고 합니다. 이건 서비스 같은데 요거 바로 흑우 계정으로 구매 갈게요. 아 플레이어 아이콘까지 해서 168보석인데 149보석으로 깎아준대요. 그러니까 플레이어 아이콘은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죠. 일단은 바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요 스킨 제가 업데이트 미리보기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뻤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사용해보도록 해야겠죠. 자, 칼 핀까지 줍니다. 플레이어 아이콘은 요렇게 생겼고요. 술탄 칼이랑 술탄 칼 핀까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고 상점에 무료 신규 핀까지 준다고 합니다. 요렇게 생긴 거. 그리고 신규 칼 스프레이까지 나왔는데 9보석으로 할인해주는데 요것도 한번 사볼까요 여러분들? 이것도 그냥 사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 황금색이네. 이 스프레이 는 여기 칼 스프레이 전용 칸에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일단은 게임 들어왔는데 비싼 스킨인 만큼 한번 써볼게요. 자 일단 일반 공격 이펙트 보시면은 요런 느낌. 와 일반 공격 이펙트가 착살 납니다. 뭔가 공격이 더 커진 듯한 느낌도 살짝 들고요. 요거 되게 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자 요것도 살짝 긁어주고 싶은데 자, 이거 때려주고 그렇지 긁었죠? 오케이 긁었고 이거 그냥 같이 점령하면 개이득이거든요. 오케이 요것도 받아주면서 때려주고 그렇지 때려주고 그렇지 요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되고요. 자 스프레이 새로 산 거 요거 술탄 칼 스프레이 요렇게 생겼고요. 이렇게 자, 핀도 써보면 요런 느낌. 자 요것도 그냥 오면은 이렇게 때려주고 이렇게 때려준 척 하면서 그냥 점령만 해도 되거든. 근데 우리 팀도 점령 지금 못 지키고 있구나. 잠깐만 이거 일단 갈아버릴게요. 비 갈아버리고 자 매그까지 잠깐만 변신 못하게 아이고 갈아버려 그렇지 아 갈았고요. 자 요것도 예측샷을 딱 지금 날려주면 되고요. 오케이 비 긁었고 이런 모드죠. 오케이 자 수비는 일단 됐는데 일단 점령도 여기 완료를 했거든요. 우리 팀 지켜주면 하면 돼. 우리 팀 거만 먹으면 돼. 그렇지. 자 그리고 지금 전투 10회 승리하면은 새로운 환한 랜턴 핀을 주는 퀘스트도 생겼네요. 자 그리고 브로비스타즈에서 이 술탄 칼 스킨 출시를 맞이해서 이번에 튀르키예랑 시리아의 지진재해 구호금을 좀 지원을 한다고 해요. 10만 달러를 무려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칼 스킨 출시에 맞춰서 좋은 일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. 슈퍼셀이 이런 가끔씩 좋은 기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해서 좀 뜻깊은 것 같고요. 아무튼 이 스킨을 제가 또 사뒀으니까 제가 여기 같이 기부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뭔가 스킨 구매하는 맛도 있는 것 같고요. 자 이거 갈아버리고요. 그렇지. 이게 깔끔하게 진행됐고 오케이. 오야 우리 잡히긴 했는데 그래도 잡아주어가지고 이거 오는 거 이거 긁어버리자. 그렇지 이렇게 긁어버리고요. 나이스 모두게. 자 예측샷 이거 잡았죠? 아니 못 잡아? 아 까비 이거 이러면은 갈아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페이크 그렇지 서지 피해주고요. 자 못 잡나 오케이 점령 거의 됐거든요. 오케이 아이고 까비 3%만 먹으면 돼. 3%만 다 먹어놨어 내가. 오케이요 퀄리티 궁으로 1%도 못 먹었는데 잠깐만 이러면은 바로 그냥 칼 가재설로 합류해가지고 점령하면 되거든요. 자 요런거는 그냥 바로 칼 가재설 들어가서 그냥 3% 먹어버리면 되거든. 그렇지 요거거든요 여러분들. 아 좋습니다. 스킨도 사고 지진재해 지역에 기부도 같이 하고 어우 좋네요. 오케이 노가웃도 한번 달려봅시다.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레이를 잘 안 써가지고 게임하는 동안 이거 스프레이 쓸 시간에 집중을 하는 편이라가지고 이게 돈 주고 산 게 살짝 아깝네 여러분들. 보석 주고 산 게 9보석으로 뭐 싸게 팔긴 했는데 이게 완전 황금색은 아니고 살짝 애매하네 스프레이 색이. 아무튼 때려주고 잠깐 우리 잡혔는데 저 이거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마무리 아 까비 아 자네씨 날아버렸네. 살짝 피해주고요. 아 이거 우리 다 잡혔어. 잠깐만 이러면 위험한데 이거 나 혼자 캐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. 상대 RT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 때려주고 자 표식 조심해야 되고 아니 잠깐 표식 묻었나? 오케이 살짝 빠져주고 오 때려주고 그렇지 아이고 와 어제는 자네 가재 뺐어요 이러면은 천천히 집중해주고 자 이거 들어가자. 들어가서 그냥 화끈하게 그냥 갈아버리게. 그렇지 다 갈았어 얘들아. 이것만 본인만 맞으면 얘들 맥스 어디갔어? 혼자 다 왔는데?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그냥 자네부터 말아버렸어. 이런 피해주고 아 표식 아 이거 표식 묻어가지고 자네 나쁠 것 같은데 아이고 나 죽었다. 맥스 마무리 그렇지. 아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혼자
될까요? 과연? 어 여기 있다. 하체 여기 있다. 하체 여기 있다. 아 까비 저 하체 먼저 때려간 잡았으면은 아 IT 컷인데 아깝네. 야 전판에 혼자 3명 잡았는데도 노가우 이기는 게 쉽지가 않네 여러분들. 3번 잡는 걸 2번이나 해야 된다는 건데 야 이거는 내가 너무 혼자 캐리해야 되는 그림인데. 오케이 긁어주고요. 자 이거 야 그냥 녹아버렸네. 잠깐만 아, 너무 아픈데? 자 우리 타락 끊겼고요. 이거 모티스 그래도 한 명 잡았다. 나도 한번 캐리 받아보자 얘들아. 모티스가 이거 캐리 한번 해주냐 이거? 어우 야 그걸 맞았어 또? 아 이거 맞았는데 가재까지? 가재 빼주는 거 나쁘지 않아. 가재 빼준 거 나쁘지 않고요. 까비 때려주고 그렇지 다 긁었죠? 그렇지 나이스 한 명 끊었고 자 그렇지 이거 나이스 쌤 잡아줄 수 있잖아. 그렇지 이러면은 오티스만 마무리 제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오른쪽 압박 그렇지 오른쪽 압박해주고 때려주고 그렇지 마무리 됐고요. 오케이 이러면은 이런 강 나왔다. 오케이 나이스 바로 그러면은 오케이 피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오티스 궁극기 묻어도 상관없죠. 두 명 잡았고요. 봤지 얘들아 내가 초판에 죽고 시작했지만 요 정도 캐리 된다고 얘들아. 아 지렸고요. 자 이거 그냥 들어가서 마무리하죠 여러분들. 가서 바로 갈아버리면 되죠. 오케이 와 이거 언더독인데 이겼다. 근데 애들 역다 보면 왜 이렇게 날리는 거야 이거. 자 칼이 확실히 궁극기가 워낙 캐리형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지는 경기를 뒤집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캐리형 브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렇지 저거 콜렛 잡아야죠. 콜렛 이렇게 마무리 됐고 자 크리퍼 여기 있죠? 크리퍼 여기 있고요. 그렇지 잠깐만 우리 다 죽었어? 지금 내가 들어가서 또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한번 해주고 무빙으로 빠져나오고요. 이거 유령 먹고 그렇지 한번 긁어주고 그렇지 나 살려줘 이렇게 나이 잡았고요.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재물 좀 많이 뺏겼는데 자 이거 오는 거 때려주고 그렇지 자 콜렛 가재 뺐고요. 가재 뺐고 이거 같이 긁어주고 콜렛 안 맞았어 이거. 오케이 나이스 좋다. 오케이 나이스 누르면은 분위기 좋죠? 오케이 나이스 거스 어디가 거스 어디야 너무 깊게 안 가도 되고요. 오케이 때려주고 그렇지 이거 라인만 지켜도 되거든. 근데 괜찮지? 오케이 때려주고 자 바로 갈아버리면은 잼까지 먹고 바로 가재서로 탈출까지. 아 잠깐 오 열차 부딪힌 줄 깜짝이야. 오 앞에 열차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오케이 요거는 그래도 가볍게 승리. 아 좋습니다. 궁극기 이펙트 방금 보시면은 요것도 궁극기 이쁘죠. 잘 나왔어요. 자 이거 보호막 스탑하고 없는 상태에서 궁극기 쓰면은 자 요런 느낌으로 완전 모래폭풍이 되는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스킨 이쁘긴 합니다 확실히. 자, 마지막으로 수류탄 칼 스킨 패배 모션까지 볼게요. 양탄자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련하게 자기 무기를 어루만진 다음에 양탄자를 위로해주는 약간 힐링되는 느낌의 패배 모션인데 여러분들.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수류탄 칼 스킨 리뷰 한번 보여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슈퍼셀에서 이 스킨 내면서 10만 달러를 또 재해 지역에 기부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스킨 구매해보시면은 또 그 같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스킨 자체도 이쁘게 잘 나왔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이번 영상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그럼 바이바이.